웰빙 열풍과 더불어서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잘못 알고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만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. 네, 전문가와 함께 내 몸에 맞는 건강기능식품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앞서 이 불량 건강보조식품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이 밖에도 최근에 식용 유황을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. 사실 이 제품을 섭취를 하고 나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는 피해자들 꽤 많았는데요. 식용 유황이 어떤 물질입니까? 식이 유황 물질은 보통 그 파라든지 이런 뭐 마늘이라든지 이렇게 좀 저희가 매운 부추라든지 이런 매운 향을 내는 식품이 들어있는 이제 물질인데요. 보통은 뭐 우리 몸의 어떤 세포의 그 손상을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로서 알려져 있고요. 어떤 연구에서는 암에 있어서도 효과를 봤다는 뭐 연구들이 있어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유황이 뭐 항산화 물질이 있고 항암 효과가 있다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, 그래도 이게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뭐 특정 질환이 있다든지 체질적으로 피해야 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사실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실 때에는 뭐 어떤 특정 물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약품을 먹고 나서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. 특히 다른 약제를 많이 함께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또는 이 약물과 함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뭐 굉장히 좀 중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약물을 함께 복용하고 있다면은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는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. 네,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는 특별히 주의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, 사실 무엇보다도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판매를 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.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을 할때 주의해야 할점 어떤 게 있을까요?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그 마크가 있거든요. 그래서 식약처에서 인정한 마크가 있는 그 제품을 구입하는 게좀 필요하고요. 또한 가지는 가장 뭐 믿을 수 있는 브랜드라든지 이런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나마 좀 안전하고 세 번째로는 보통 알려져 있는 기능 외에도 다른 기능을 강조한다든지 또는 뭐 유통기한이 지난 그 제품인지를 좀 확인하는 게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 과대 광고가 가장 또 많은 문제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필요하면은 식품안전처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아무래도 식약처 마크가 붙어 있으면 조금 소비자들이 안심을 해도 되는 건가 보죠? 예, 보통 그 식약처에서는 이런 그 기능성을 그 바탕으로 해서 이런 허가 사항을 주는데요. 예. 그 마크가 있다면 조금 더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게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도 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지만 먹을 때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은데, 뭐 오남용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. 일단 그뭐 여러 가지 그 건강기능식품 한꺼번에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. 예. 사실 뭐 기능성의 인정은 받았지만 이런 안전성에 있어서는 다른 약품과 같이 복용했을 때 이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좀어좀 근거가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몸에 좋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약품들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건 좋지가 않고요. 또두 번째로는 과연 이게 그 드실 때그뭐 정확한 용법을 지키는 게좀 가장 중요합니다. 만약에 네네. 뭐 하루 두번 정도 또는 두알 정도 먹기로 돼 있는데 이걸 더 이상 먹는다고 더 좋은 건 아니거든요. 또한 가지는 보통 이런 그 효능을 밝힐 때에는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그 동물 실험이라든지 또는 좀뭐 실험군의 어떤 개체수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기능성을 밝힌 제품을 구입하시고 또 용법이라든지 용량 그리고 유통기한을 잘 정해서 드시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과다 복용이 안 좋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도 콕 집어서 이것만은 좀 지켜야 된다는 거는 없을까요? 만약에 내가 이걸 꼭 건강기능식품 먹겠다고 한다면요, 일단은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. 두 번째로는 그 담당 주치의와 좀 얘기를 하셔서 과연 내가 이 약을 먹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확신을 얻고 나서 그 식품을 좀 드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김양현 교수 말씀 들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